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인다. 언제든 이용될 수 있고 버려질 수 있다.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한다. 확실히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한국의 끝까지 의리 지키겠다. 동유럽 패권 전쟁 터트린 러시아가 한국의 초대박 비밀무기 들고 찾아오려 하자 미 군사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어진 이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원인부터 정세 예측까지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영토, 야욕과 세계 필권의 눈이 돌아간 폭군 러시아가 유럽에서 폐악질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물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관계에서 무조건 러시아가 잘못했다는 식의 이야기만 들으면 더더욱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서만 언급될 뿐 그 어떤 언론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러시아 입장에서의 핵심 원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나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베네수엘라에 러시아가 군사협정을 맺고 상시주 둔 병력과 미사일까지 배치한다면 미국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좋은 소리는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달리 보이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에 총부리를 겨눈다는 의미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만 있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인은 먼 옛날 우크라이나에 살았습니다. 키예프 공국이 몽골에 망하면서 모스크바로 쫓겨나 세운 나라가 바로 러시아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란 한국의 고조선과도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서방 국가들에 넘기는 것은 그들에게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과거 2008년 조지아가 자국 내 러시아인들을 탄압하고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분노한 러시아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조지아를 침공해 나라를 아예 쪼개버렸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러시아는 강력하게 대응한 것과는 달리 여전히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어떤 정상회담도 거부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현재 이런 사태가 벌어진 핵심 원인에 대해 러시아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 붕괴 직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외면했습니다. 이에 당시 러시아에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끝을 모르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기아 문제로 수많은 이들이 생을 마감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구소련의 채무까지 끌어안고 일어섰죠. 뿐만 아니라 나토를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고 폴란드를 비롯한 V4와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의 접경 국가들을 완충 지역으로 두기로 한 서방의 약속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몰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되려 새로운 나토 회원국을 받아들인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까지 한데요. 이런 미국의 반응에 러시아는 1990년 2월 9일 당시 미국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만나 나토가 1인치도 동진하는 일은 없을 것, 특히 이 약속은 대통령도 보장하는 것이라 발언했다고 아득바득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쟁이 반복되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고 러시아의 면방국으로 만들고자 마음먹었다면 굳이 이런 유치하고 구차한 전쟁 놀이도 필요 없습니다. 수만 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전자탄이면 우크라이나는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만 대가 넘는 탱크와 장갑차, 20만 명의 현역군인과 10만의 예비역이 우크라이나의 상주에 관리하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는 영원히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짓을 했다간 러시아는 더 이상 나라 취급도 받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러시아 가구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독립까지 허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이슈를 어필하는 것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인데요. 푸틴은 과거 소련 때와 달리 현재 계급 지도부와 정계가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러시아의 국력 약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소련과 미국이 세계 패권을 양분했듯 러시아를 초강대국의 지위로 올려놓겠다는 푸틴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매체 더 이코노미스트는 표지에 중국을 대표하는 판다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작은 러시아의 불곰을 안고 있는 사파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사실 동맹 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러시아 내부 고위층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패권 야욕으로 인해 러시아가 역으로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푸틴 입장에선 퇴임 전까지 러시아를 더는 동토에 웅크린 곰으로 두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스 장사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을 동북아의 유일한 협력 파트너로 보는 러시아의 인식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동쪽에서는 한국과 협력하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또한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유독 이상하리만큼 한국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지난 2019년 해외문화홍보원이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해 긍정평가한다는 응답이 무려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긴장 상태 중에서도 대우조선 해양에 초대형 LNG선을 6척 발주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아예 연해주, 사할린, 쿠라율도 등을 한국과 사실상 양자 공동 경영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반도체와 민공지능, 4차 산업 외에도 북극권 개발 이외 당사국입니다. 즉, 과거 힘이 없던 시절 강대국들의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희생양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보다 능동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이나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만 두고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데요. 기존처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와 협력해 러시아를 압박할 수도 있고 한러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극한의 줄타기로 중립을 지키면서 극한으로 국익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선택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한국이 한러 양자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이 얻게 될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 전 세계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러시아와의 방산 협력을 맺을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과거 1995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은 현재 한국을 방산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사 관련 기술은 미국은 물론 군사 강국 그 누구도 공개하기에 극도로 꺼리는 극비 사항인데 한국은 소련이 사용하던 신형 무기들을 러시아를 통해 들여오게 되면서 그들의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은 고스란히 현무 미사일, K2 등 국산 무기 개발에 적용되었죠. 실제로 현재 러시아는 마땅한 파트너 없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손을 맞잡는다면 전에 없던 초대형 방산 협력이 이뤄질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불곰 사업이 재개된다면 러시아의 S-400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S-400은 우리에게 유명한 사드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미사일 체계인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은 S-400에 들어있는 첨단 기술을 응용해 다른 무기 체계에 적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순항 미사일이나 일본의 F-35 같은 전투기들이 더 이상 한국의 위협이 될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주산업과
ICBM 미사일 개발에도 한러 협력이 크게 도움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러시아와 나로호를 공동 개발하면서 ICBM의 필수적인 3단 고체 로켓 추력 벡터 제어 기술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현무-5나 극초음속 미사일에 러시아의 기술이 적용된다면 기한을 비약적으로 앞당기거나 화력을 상승시키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이 같은 중대사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아무쪼록 한국이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국익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러시아를 먼저 배신하지는 말아야 함. 한국 군사무기 대부분은 러시아 기술 받아서 만든 거임. 미국은 팔기만 했지 F-35도 입시 약속했던 네 가지의 핵심 기술 이전도 이전 안 해줬음. 미러 사이에서 전략적 중립을 유지해야 함. 우리도 배반하는 민족이 아니다. 아무리 불이익을 받아도 대로행을 택한 민족이지. 그냥 윤동주의 서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의지. 그게 한민족이다. 러시아와 잘 지내야 중국도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권은 우리가 당사자 간 자존심 안상하게 은근히 해결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착각하는 게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핵은 있지만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과 주변 강국들의 압력에 버렸다고 해야 맞겠지. 중요한 건 우리는 무조건 중립을 유지하고 국방력을 키우는 것만이 답이다. 정말 동감입니다. 정부는 미국, 러시아 누구에게도 의복 없이 공등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